오늘은 호흡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특히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폐수종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, 이 폐수종을 조기에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호흡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호흡수는 보통 두 가지를 구분해서 체크합니다. 바로 첫 번째는 수면 호흡수라는 것, 그리고 바로 안정시 호흡수라는 이두 가지의 방법을 측정을 하는데요. 수면 호흡수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가 자고 있을 때 1분 동안 몇번 숨을 쉬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안정시 호흡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쉬고 있을 때 호흡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우린 연희를 잠깐 베껴서 호흡수를 체크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배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한 번으로 1분 동안 측정을 해서 횟수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보셨다시피 저희 아들은 1분에 13회를 성공을 했네요. 점점 갈수록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.